더하라. 두 번째 마이너스. 뭐는 빼버려라? 노여움은, 노여움은 빼버려라. 그 다음에 나누기. 무엇을 나누라? 네, 슬픔은 나누라. 그 다음에 곱하기. 무엇을 곱하라? 즐거움을 곱하라. 이런 말씀 했어요. 같이 한번 우리 해봅시다. 기쁨은 더하고. 에이,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기쁘겠어요. 좀 힘들게. 자, 기쁨은 더하고. 기쁨은 더하고. 노여움은 빼버리고. 노여움은 빼버리고. 슬픔은 나누고. 슬픔은 나누고. 즐거움은 곱하라. 즐거움은 곱하라. 네, 이런 생활을 하면 우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요. 또 기쁜 사람도 자만하지 않게 되고 서로가 함께 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. 주말에 요약한 한두 가지 소식을 좀 정리하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하죠. 지난 주말에 가장 큰 소식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들어와 있냐면은 필리핀에서 들어온 소식이 꽤 큰 소식이 하나 들어왔죠. 필리핀에서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은 관광객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살인극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인질극을 벌일 때 그 인질로 잡혀있는 관광객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아주 긴장을 하고 이제 외교관들이 필리핀에 대사관이 있으니까 그 외교관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인질을 풀어낼 거냐를 궁리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질들이 한국인이 아니고 홍콩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조금 안도의 한숨은 펼쳤지만은 여전히 누구든 인명이 귀한 거 아니야? 어느 나라 사람이죠?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좀 창극을 불러왔어요. 창극을 불러와가지고 7명이 그 인질범에게 쉽게 말하면 살인을 당한 거죠. 7명이 죽고 본인은 목숨을 끊었습니다. 내 목숨 끊었다기보다는 그 제압을 하려는 경찰 병력이 총을 쏴가지고 이제 사살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인질극을 벌이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더군다나 관광 갔다가 이렇게 희생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지금 홍콩이 난리가 났어요. 홍콩은 조그만 나라가 그 인구도 별로 안 되는 나라에서 말이에요. 거기 관광 갔다가 이렇게 자기 국민이 죽은 거 아니에요? 무참하게. 그래서 지금 필리핀과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놓여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면 북한 관련 소식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지금 보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건강이 어떻게 안 좋냐라고 할 때 현재 들어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뇌졸중으로 신체 절반이 사실상 마비가 되어 있다. 이런 보도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김정일이 건강에 이상이 왔기 때문에 지금 뭔가 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. 이런 내용이죠. 더불어서 북한에 지금 미국의 민간인 곰즈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서 평화 시위를 하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억류 중에 있는데 이 미국 시민권자인 이 곰즈라고 하는 분을 구해내리잖아요. 구해내기 위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평양에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기자 두 명이 왜 그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취재 활동하다가 한쪽 발이 북한 경계선에 넘어왔다고 강제로 그 잡혀가지고 두 여기다가 오랫동안 억류됐죠. 그럴 때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딱 가가지고 두 여기다를 데리고서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케이스도 좀 비슷해요. 북한에서는 뭘 요구하냐? 내로라는 유명 인사가 데리러 오면 풀어주겠다. 그러나 그냥은 안 풀어주겠다.
이런 제스처를 씁니다. 왜 그러냐면 누구나 알만한 유력인사가 오게 되면은 뭐가 되죠? 일단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죠.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진과 동시에 풀어줬다고 하는 데서 뭐가 인정이 돼요? 북한이 그렇게 무슨 무조건 인권을 억압하거나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폭력적으로 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, 그래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우리 세계에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요번에 북한에서는 그 존 케리 전 대통령 후보 상원의원을 오라고 했는데, 이 존 케리는 현직 상원의원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거기 가는 거는 모양이 안 좋다. 쉽게 말하면 아무 데서 소속이 안 돼.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사람이 가야지, 이게 뭐, 공화당, 민주당 이런 데 소속이 돼 있는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가면 모양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, 이 존 케리 상원의원이 안 가고, 지미 칼퍼 전 대통령이 가는 걸로,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다는 얘기죠.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곰즈라고 하는 분이 그 돌아올 걸로요,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, 그 다음에는 지난 주말에 북한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대요. 폭우죠, 폭우.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압록강이 범람, 압록강이 넘친 거죠. 넘쳐가지고 그 인근에 물바다를 입는 바람에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데, 보통 보도를 안 하니까,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맨날 남 공격하고 욕하는 것만 방송에 나오고, 정작